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남았습니다. 놀랍죠? 아니, 밥하면 얼마가 나와요? 예? 밥 요만큼 하면은 얼마나 남아요? 3인분이에요, 5인분이에요, 집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지금 먹이고도 12광주리 남았잖아요. 놀랍죠? 예, 재밌죠? 또 할까요? 예, 한 번쯤은 또할수 있어요.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하면 계속 먹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게 웬 떡입니까? 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뭘로 하려고 했어요? 임금, 대통령, 왕으로 세우는데 억지로 예수님께서 안 한다는데 억지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금이 되세요. 그리고 12광주리 남았잖아요. 그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에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점잖게 표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도망간 거야. 여기 있다가 임금 돼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대.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사람들 떡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끝내 떡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먹고 다시 배고프고 죽는 떡은 더 이상 주기 싫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다. 그게 영생하는 떡이에요.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떡인데 그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달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 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임금 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영생을 주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는데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살 먹어라, 피를 마시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만약에 내 살을 안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반응이 일어났고요. 충격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식인? 사람을 먹어? 이게 그 인간의 도리로 보더라도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사람을 먹습니까? 예, 사람 먹을 수 없다 얘기죠. 더군다나 율법에 보면 짐승도 피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빼고 먹어야 되지. 짐승도 피 있는 것처럼 막 먹으면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살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에게는 내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는다는 건뭘 말하는 걸까요? 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한그 공동체로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똑같아. 저 사람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하는 말다 믿게 되고, 내가 정말 믿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고,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믿음으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 이해가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떡을 먹었잖아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어때요? 먹기 전엔 어땠어요? 배고팠죠? 먹고 나니까 배부르죠? 그거 모르신 분 없지? 밥상에 앉기 전하고 밥상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가 배가 든든하면 뭐가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목마를 때는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시원한 생수를 막 마셨더니 정말 시원하고 배가 부른 거야. 그런데 이제는 좀 그만 그러는데 계속해서 물을 더 먹으라 한 거예요. 물고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돼 있어요 라고 하는 생명연합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결과가 너희들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런 각오 있잖아, 일사각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죠. 네, 믿는 척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받은 혜택이 있다면 나도 그 혜택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싶다고, 마땅히 하고 싶다고.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실하게 생명의 연합 이루는 그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은 너희에게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이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폴리가 또 순교할 때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라, 절하라 황제에게. 나 안 해요. 한 번만 해라, 살려줄게. 나 한 번도 안 해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 근데 나도 눈 감고 한 번 딱 모른다고 하면 되겠지만은 내 양심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너무나 알기 때문에. 흠 없이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상태,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고 있는 상태, 그 믿음의 상태,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상태,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다 먹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찬은 참여했지만은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남이야. 나는 배부른데 예수님은 나 몰라. 내가 막 죄를 짓고 댕기는데 나는 예수님 생각도 하나도 안 나.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으로 먹고 마셨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거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살과 피예요. 근데 피가 그 중에서도 핵심이야, 피. 그럼 피는 도대체 뭘까? 피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서 약속을 할 때 할 수 있는, 사인할 때 제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사인이 피입니다. 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필로 대충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우개가 쓱싹 지우고 조작해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사인할 때 사인펜이 있어요. 사인펜이 있어. 근데 그 사인펜이라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거나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요, 그것도 이렇게 색깔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중에서 새끼손가락 걸었는데, 새끼손가락 걸 때 제일 많이 거는 게 뭐냐면 이거 잘라가지고 핀해서 거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잘라가지고 피로 확 내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드레스 입을 필요도 없어. 오늘 밥 먹다가 결혼식 하는데 드레스 꼭 입어야 됐나 그랬더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딸도 입어야 된다고 또 사모님도 입어야 된다 해서,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다. 그 대신에 둘이서 약속하셨으니까는 콱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 내가지고 둘이서 혼인서약 해가지고 이런 거 해라. 근데 우리는 너무 돈 많이 들이죠, 그죠? 사람도 초청에다가 막 드레스 입어야다가 막 음식 대접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약속은 별거 아닌 거야. 예, 수틀리면 보따리 사서 오고 수틀리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언약식은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야. 이게 목숨 걸고 맺은 언약이야. 그래야지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 된다, 예수님 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인데요,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독창적으로 내가 피로 사인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약속은 피로서 쓰여진 것이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써여졌어요. 자, 이 대표적인 피로 맺은 언약이 뭔가 하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모세가 가라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 되는데 그날 사망의 천사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집에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들어가면 이스라엘 집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건 너하고 나하고 하는 약속이다. 여기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야. 애굽의 집에만 들어가. 그 표시하는 피를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를 거기다 쓴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언약의 피의 효력 때문에 애굽에서 무사히 나왔어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애굽 사람들처럼 거기서 집집마다 다 죽어 장자들이 못 나오죠. 나왔거든요. 어린 양의 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합니다. 1년 동안 뭐 하냐면 애굽 사람들 때를 뻗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군인들이 민간인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논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논산에 이제 보충대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민간인 신분 다 뺏어버리고 옷, 사복 다 뺏어가지고는 집으로 보내고 군복 입히고 이제 군번 줘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훈련소에서 뭐 한 달, 두 달 하는 동안에 민간인 때를 다 벗어내. 그래서 뭐든지 이제 군인식으로 하는 거야. 그 제일 군인식으로 하는 느끼는 게 뭐죠? 단합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훈련소 딱 갔다 왔을 때 뭐 하면 뭐 다, 나, 까, 고밖에 안 하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데 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언약식을 맺어요. 정식으로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니들이 나 잘 섬겨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혜택을 베풀게. 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거를 말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녹음기도 없고 녹음기 있어봐야 그거 잘 나중에 딴소리하면 힘들잖아요. 증거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언약의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 니들이 아멘다 했지? 그러니까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썼으니까 이거 확인하고 여기다가 우리 언약의 도장을 찍자 한 거지. 그게 바로 언약식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언약서를 읽은 다음에 여기다 사인을 하자 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소를 잡게 되면 소가 죽으면서 피를 흘려. 그래서 그 피를 그릇 두 개, 양푼 두 개에다가 하나 담고 하나 담아요. 뭐 세 개 담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약속이라고는 둘이서 하는 것이 셋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데 필요한 이 피는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하는 데 필요한 피는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있는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언약세대로 내가 다 이행할 거야. 내 사인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그릇에 있는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피로서 사인한 거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시내산에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 주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폭발했는데 야, 그 빵 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왕삼을려 하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영생이야. 근데 이 영생을 주려고 그러면 언약의 피가 갱신이 돼야 돼.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식을 맺었던 그 언약의 피 이게 갱신이 돼서 정말 새로운 언약이 와야지 너희들에게 진짜 새로운 생명이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 할례를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돼.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한 개별화입니다. 시내산에서는 200만 되는 백성이 다 모여서 함께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애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8일 되면 남자 산의 아이들은 할례를 해서 니들은 피로서 나와 맺은 약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를 섬겨라. 내가 책임질게. 이것은 서로 간에 사인했기 때문에 피로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해가지고 할례를 한 거예요. 개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할례하는 그 피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대신할 수 있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몸에서 나는 피예요. 피예요, 그게. 그게 구약 성경에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놨는데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가지고 언약서를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실제로 이 언약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혼당한 거야. 팽당한 거예요. 왜요?
한눈 팔고 다른 거를 섬겨버리니까, 우상 섬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내가 버림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를 아무리 행해도 몸에는 할례가 있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지? 딴짓하고 이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나는 지켰는데 너희들이 안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뭐라 했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앞으로. 이 언약이 뭔가 좀 효력이 발생하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다가 내 법을 두고 너희 마음에다가 그것을 기록해서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했어요. 그거 미래에 그렇게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새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실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이야. 그거 왜 마음속에 있는 언약이고 이게 마음에다 기록한 언약이냐 하면, 모세시대와 구약에 맺었던 언약은 양피지에다 썼거나 종이에다 썼거나 돌비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증거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문장으로 기록해서 문서로 남기는 게 낫고, 문서 중에서도 뭐 화장지에다 기록해 놓으면 그냥 없어지죠, 찢어지죠. 그런데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양피지라든지 돌비에다 새기는 것이 오래도록 보존이 돼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모가 돼요. 혹은 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기다 두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다 집어넣어줘야지. 그리고 이게 돌판에다가 기록하니까 이게 마모가 돼서 안 되겠다. 네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아주 새겨버리겠다 얘기지. 마음속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얼음이 얼고 녹고 해도 이것이 변질 안 되는 그런 새 언약을 네 속에다가 네 마음판에다가 싹 기록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꼭 묶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는 백성을 내가 만드는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맺어지는 성취가 되는 갱신되는 새 언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떡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라. 너에겐 영생이 필요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내 피와 살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의 핵심 뭐냐면 새 언약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된다. 내가 새 언약을 새롭게 만들 테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그 낡았고 부실한 언약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갱신된 언약을 내가 세울 테니까 그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영생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죠.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영생을 먹었으면은 좀 배가 불러서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합니다. 자, 그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면 아담으로부터 받아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원래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어? 아담이 받은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었어. 에덴 동산에서. 그랬는데 영생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이고 에덴 동산을 줄 테니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복락의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인데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라. 다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 잊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에 과일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 과일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내가 주는 대로 나하고 함께 니들이 받아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생이에요. 근데 아담이 한 게 뭔가 하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과일이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하신데 그 과일 궁금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가지고 내가 공급해서 내가 채워서 살겠다. 자가발전이에요, 자가발전.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살 테니까 그냥 없으시라고 하나님은.
그게 이제 아담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결과가 뭡니까? 한 결과가 죄로 인해서 영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육체적으로 볼 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생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흙으로 샥 돌아가서 다 없어진 게 아니지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 오늘 밤에 가서 팩도 하고 세수도 하고 난리법석을 쳐야지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하세요. 가서 안 하면은 더 빨리 늙어. 그거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렇게 알곡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축적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뭐예요? 가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죄를 짓고 나서 오는 현상들이에요. 영생이 사라지면서 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비키시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 경영해서 내가 다 자급자족해가지고 내가 자가발전하겠다고 한 결과가 가보니까는 막 엉겅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 안 하는데 바람도 피워. 아니,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혼했잖아요 둘이서. 그랬더니 바람도 피고 거짓말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는 거야. 그게 영생이 떠나간 흔적이고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아담의 삶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생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영생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않아. 예?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지혜롭지 않아요. 아, 지혜로운 것만 다 하면 지혜가 넘쳐나지. 근데 세상에 미련퉁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저 한 20km씩 하루에 활동을 하게 되면 다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근데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도비만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 종족 중에 한 종족이 이렇게 산속에서 뛰고 달리고 이렇게 사는 종족인데 주식이 옥수수 가루. 근데 이 사람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고기 먹고 이제 과잉 영양을 하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고도 비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종자예요. 똑같은 그 부족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활동이 달라지게 되고 식생활이 달라지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날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울트라 마라톤 하는데 맨 1등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 또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지혜로운 데가 어디까지인가가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야. 누군가 그거 어디까지가 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사랑이 많죠. 근데 결정적으로 미움이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요 그늘이 져가지고요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자식들을 분노케 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자식을 분노케 하면 네, 폭탄 테러 터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면서 내가 회근이한테 물어봤어요. 회근이 박사과정 지금 몇 학기냐 그랬더니 나는 뭐 많이 된 줄 알았더니 이제 3학기래. 그래서 얼마 전에 7학기는 해야 된다. 네가 한 4학기를 남았으면 한 2년 이상 남았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폭탄 터뜨리지 말아라 내 그랬어요.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지금 박사학위를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교수님들은 그 학생을 가르치니까 더 지혜롭겠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연구비 학생들한테 줘놓고는 통장 들어가면 다 베트남에서 교수님 다 걷어가 다 먹어버려.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가서 막 막말하잖아요. 자기 집 애들은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가면서요 여기 막 박사 이렇게 하는 애들고요 완전히 뭐 이제 뭐 막 심부름도 이상한 거 시키고요 욕도 막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영생하는 게 빠져나가. 내가 하나님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거지. 그랬더니 사랑만 해야 되는데 미움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지혜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능력이 많은데 머리카락이 어떻게 안 휘어질까? 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염색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똑똑하다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똑똑한 자랑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고통들의 고통들. 영생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고통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받으면 여기에 멍이 막 들고, 어떨 때는 충격을 세게 받으면 뼈도 부러지게 되고, 그런 게 막 구석구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흉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먹고서 12광주리를 남겨놓고 사람들이 막 파티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됐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니다 얘기지. 니들은 지금 영생을 해야 된다 얘기지. 왜 영생을 해야 되냐? 왜 나를 믿어야 되냐? 내가 왜 너를 피를 흘려야 되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영생이 없지 않느냐? 영생 싫다 해서 거부하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생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합니다. 예? 아담 때문에 뺏긴 거. 그 부족함과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10분만 더 자고 30분만 더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기가 5분, 10분 동안 아끼는 건 막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러면 뭐 나이 40에도 가는 거고 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한정돼 있다니까. 예? 아무리 좋은 시간이지만 좋은 행복한 시간도요, 금방 가버리면 내일 가면요 다 묻혀버려요. 오늘이 생일이지 내일은 생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붙들고 싶은 시간은 또 그렇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지 않아야 되는 시간은 또 부득부득 온다니까. 이별해야 되는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를 보내야 돼.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가세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가서 나라 지키고,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오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 테니까. 엄마들이 가서 해봐. 보내야 되는 거야.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와야 되는 시간도 막 오게 되는 거고,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영생 상실의 증상들이에요. 이게 고난이고 이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증상들이야. 그 죽음에 이르는 증상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시간이 되면 네 영혼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토록 싫다 했으니 너는 지옥에 가 있으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 필요한 거예요. 탕자에게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세요, 상속 주세요, 막 때려 써가지고 받아내가지고 가서 뭐 했습니까? 사업한다더니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뭐가 치웠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돈 떨어지니까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돈이 없구나. 친구들이 나쁘구나. 내가 막 술 사줄 때는 좋아하더니 돈 떨어지니까 나 만나지도 않는구나.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는 이제 남의 집에 일하러 갔잖아요. 종이 돼서. 그랬더니 흉년이 되니까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네가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냥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돈 없지, 친구한테 배신당하지, 주인한테 학대받지, 먹을 것도 없지,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지. 아버지 집에 들어간 생활이 영생이에요. 객제 나가가지고 고통받고 그 서론받는 생활이 바로 영생 빠져나간 생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밥을 먹어서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고 정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정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 약속 관계로 회복해가지고 약속 관계로 가는데, 내 피가 아니면 그 망가진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될 리가 없겠더라. 그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피로써서 이 언약을 내가 회복할 테니까 나를 믿고 영생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생을 부분적으로 맛을 보고 있어요. 아멘. 아, 우리가 라면 싸움 나는 거 그건지 아시죠? 앉았을 때 라면 먹으려 그러면 별로 환영 안 합니다. 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1단간에 라면이 끓어서 라면 수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좀 줄래.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 있다가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라면 떠다가 그릇에 담아놓고 한 절반쯤 먹고 나면 젓가락 들고 나타나죠. 이 인간은 참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보기 때문에,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은 그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루 말로 달 수 없어. 바울대로 말하면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영생이 나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는 어느 정도는 느낍니다. 아멘. 내가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허기를 내가 이렇게 채우게 되면 어느 정도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굶었는데 이틀 굶고 3일 굶으면 이거 내가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너에게 영생, 하나님과의 그런 새로운 생명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너에게 시간과 사랑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주는데 그 생명을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공급된 그 분량을 우리가 약속받은 건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거꾸로는 안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진 않아요. 산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바다로 갑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영생 아닌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피와 살을 먹은 게 아니겠죠. 피와 살을 먹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면 나도 예수님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가냐고 산으로 가랬더니 바다로 가고 미안하지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은 그 영생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이 생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생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주저앉고 결정적인 순간 되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악마처럼 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예수가 있냐? 없는 거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첫 발자국 이렇게 하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랑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산 올라가서 일로 가는 내려가서 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더라도 몰라요. 근데 끝판에 가보면 안 되니까 끝판에 가면 저 사람 산 정상에 있는 거고 내려가는 사람은 산 밑에 골짜기 가서 내려가 있다니까 골짜기에 보면 까마득하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있는데 진짜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이 마지막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영생이 점점 맛을 보게 되고 그 영생이 무르익어서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은 옳다 그 얘기죠. 아멘. 어떻게 거꾸로 가냐고 그를 사경회 때 나와가지고 제발 좀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랬더니 그렇게 응답을 안 받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 뭘 믿는지 모르겠어. 저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저희 둘째가 취직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군데 되든 두 군데든 뭐 고르든 말든 하여튼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금요일 그 발표 나가서부터는 취직 문제 가지고 기도는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좋은 거 있으면 너무나 이제 다른 성격의 회사니까 그럼 어느 걸 골라야 될까? 그건 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 그전까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졸업을 했으면 취직을 해야지 마음 편하지. 취직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까? 그러면 취직 안 하는 거 그거 불편함을 느끼려고 하면 그거 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나는 기도하는 게 좋겠더라. 기도해서 하는 게 낫지.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다가 예를 들면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6개월 더 기다려봐라.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지루하겠냐고. 6개월 동안 와서 보채서 기도하는 게 낫겠지. 아멘? 그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시는가 보다. 난 눈 빠진 줄 알았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혀가 말린 줄 알았어. 아이고, 둘째가 그래도 취직이 돼야 될 텐데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할 말 없으니까 제비도 뽑아주세요. 그래도 할 말 없으니까 애쉬도 뽑혔잖아요. 뽑아주세요. 뭐라고 할 게 있어요. 뽑아달라고. 300개 회사를 조사를 했더니 지금 막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가 봐요. 올해 더군다나 더 어려워요. 지금 또 이 상반기는 더 어려워요. 하반기보다. 그래서 300기업인가 이렇게 했는데 100명 서류 넣으면 뭐 2명, 2.8명 이렇게 된대. 그게 뭐 대유명한 회사도 아닌데. 그러면 가서 기도도 한 100대 1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서 서류 넣어가지고 면접에서 되려고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 걸리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한 100대 1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좀 보채라 말이지, 하나님. 좀 보채가지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좀 빨리 해달라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아이고, 하나님은 해준다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길만 가면은요, 둘이서 산책 가다가요, 산책이 아니라 집에 걸어가다가, 왜 발표가 안 나냐고. 아, 내가 회사 사장이냐고, 내가 발표를 하냐고. 왜 발표를 안 나냐고. 6월 말이 난다는데, 6월 말 안 되면 기다리라고, 6월 말인데. 어떻게 그랬든지 그냥, 7월 금요일날 그냥 회사에서 그냥 발표해가지고 왔어, 매일 와서. 됐다 오라고. 그래 제가 한 보름 동안에 해방됐어요. 예? 어떻게 그냥 궁금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잘라진 것이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다시 연결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면 이 영생이 꽃이 피우고 무릎 꿇게 되는데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말로 다 알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 방향만이라도 평안하고 사랑이 있고 지혜롭고 내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은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영생이 우리에게 맛보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밥 안 먹은 것처럼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내 안에 지금 영생이 존재하고 있고 영생이 시작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 밥 먹고 나서 배부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그것 말고 영생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영생 먹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삶의 질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영생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더 많은 믿음과 신뢰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 그런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